지금껏 해왔던 투자 방법이랑 좀 달리 갑니다. 어? 어떻게 하냐면 찢어서 가야 돼요? 1996년 12월에 주식을 사서 매도 시점을 세 번 열어드립니다. 먼저는 3년 후인 1999년, 6년 후인 2002년, 10년 후인 2006년 매도 시점을 너무 애매하다. 2006 기억도 안 나는데. 야, 복잡하다. 야, 네가 좀 해봤으니까 네가 좀 해봐. 난 몰라. 해외 주식 투자가 처음인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미들의 왕 남석관 전문가께서 아주 친절히 설명해 주실게요. 주식 투자 33년, 전업 투자 20년, 해외 주식 투자는 12년 전이에요. 슈퍼개미 남석관입니다. 같은 남씨네 또. 근데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해외 주식은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환율이 20% 올랐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수익이 20%가 되는 거죠. 주가는 변동이 없어도. 두 번째는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상황, 그리고 투자하려는 기업의 기업 분석.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을 적어주십시오. 아 맞아. 저기 경영자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바뀌면서 확 좋아졌거든. 월드 1위. 맞아. 세계 1위. 돌아가시고. 그리고 항상 얘는 배드 노스가 별로 없잖아. 얘네는 후반이 좋긴 하다. 후반이 되게 좋아. 배드 노스가 별로 없잖아. 우와 대박이긴 하다. 전문 2만 5천 번째. 야 돈이 좀 부담 많아. 맞아. 그래. 야, 다 가져왔네. 다 가져왔어. 이게 이제 여기 화 오는 거지. 형, 여기 화 오는 거지. 형. 그렇지. 이것 때문에 여기 가서 뭔가 물품들을 엄청 사지 않았을까 갑자기? 맞지. 그러니까. 자, 네 기업 중에 한 기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네가 주식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뭐가 난 것 같아? 몰라. 다 망했다니까. 자, 일단 기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아, 이거 진짜 돌겠네. 아니, 하지 마. 얘네는 하지 마. 얘네는. 둘! 오케이. 오케이. 하자, 뭐 할래, 뭐 할래. 월드 전. 셋! 자, 보드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시트콤 팀이 월트 디지땡. 저희는 김용팀 피할 생각이 없는 거. 월트 디지땡. 아, 그러면 지금 2등 하시면 돼요. 아니죠. 연도가 아니, 다르기 때문에.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인데. 매도 시점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 근데 2등은 뭐가 있어요? 2등 그냥. 그냥 뿌듯함 정도. 3등은 야유 받고. 뿌듯함 정도 있죠. 자 그리고 박명수팀. 저희 월마 뜨겠습니다. 월마 땡.